그래서 뭐예요? 아직도 마음 정리를 안 했어? 아, 타경이만한 신랑감이 어딨다고 자꾸 딴데눈 돌려. 터따 애비야, 들어보니까네 태경이 선 본다 카더라. 진짜? 아까워서 어떡해. 애미가 지복 지가 장기라. 아, 수임이 이제라도 마음 고쳐먹으라 그래? 사람 마음이 쉽게 고쳐집니까? 다녀왔습니다. 어이야, 딸기 뭐라? 나손좀 씻고. 아, 참 진아야, 너 지난번에 언니가 빌려준 그 귀마개 어딨어? 몰라? 모르다니? 언니가 잘 갖고 있으랬잖아. 어딨어? 사실은 잃어버렸어. 뭐? 아, 그걸 잃어버리면 어떡해! 언니가 절대 잃어버리지 말랬잖아! 엄마. 너 그깟게 뭐라고 들어오자마자 애를 흘리니? 잃어버렸다니까 속상해서 그러지 뭐. 애가 잃어버릴 수도 있지. 귀마개 하나 갖고 이하다냐? 어떡해. 속상해. 그리고 쟤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? 줄 때도 없고 치사하게 굴더니. 진아야 울지 마. 엄마가 새로 사줄게. 네가 눈앞에 잃어버린 거잖아. 그만 울어. 너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. 또 뭘? 너 남자 사귀니? 내가? 엊그제 밤에 나간 것도 그렇고 할머니가 너 도시락 싸고 다닌 거 남자하고 먹느라 그런 거라고 하시던데. 아, 할머니 참. 너 진짜야? 점심값 아끼려고 도시락 싸고 다닌 게 아니라 진짜 남자한테 싸다 바친 거니? 엄마 왜 이렇게 따져? 솔직하게 말해봐 이거 싸. 너 그 귀마개 남자가 사준 거요? 아, 아니야. 그만하고 나가. 너 엄마 말 허투루 듣지 말어. 괜히 밖에서 아무나 만나다가 네 고모짝 날라고 그래? 엄마는? 나도 남자 볼 줄 안다 뭐. 아유, 네가 알기는 뭘 알아. 남자도 제대로 만나보긴 했어 네가. 엄마 내 주변에 남자 많아. 너 그딴 소리 네 아빠한테 해봐라. 당장 밖에도 못 나가게 주저앉으실 거예요. 툭하면 밖에 못 나가게 주저앉힌다 그러고. 쓸데없는 짓 하고 돌아다니는 게만 해봐 그냥. 언니? 네. 네 동생 단속 좀 해. 괜히 아빠한테 들켜서 경치지 말고. 왜? 또 뭐 일랬어? 밖에서 남자 만나고 돌아다니면 다리 몽댕이 부러질 거래. 아무나 만나고 다닐까 봐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야. 내가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난 뭐해. 아는 게 없는데. 무슨 소리야? 나도 누구한테 조언도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. 내가 아는 게 있어야지 뭐. 나도 언니처럼 법도 많이 알고 똑똑했으면 좋겠다. 무슨 소리야. 내 동생 얼마나 똑똑한데. 언니야, 내가 더 넓은 데 가서 많이 배우고 성공을 하면 사람들이 날 무시하진 않겠지?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? 너라고 못할 게 뭐 있어. 그럼 나 계약을 할까? 어? 언니가 지난번에 봤던 그 투자자 있잖아. 그 사람이 나 해외 무대에 세워줄 수도 있대. 너 그 사람이랑 계약 안 하기로 한 거 아니야? 그랬는데 정식 단원 신분 유지하면서 해외 공연 있을 때 자기랑 같이 하재. 와, 우리 드림이 진짜 잘하나 보네. 아, 솔직히 나보다 잘하는 사람 진짜 많은데 나 잘 봐주니까 고맙지 뭐. 너한테서 남들하고 다른 뭔가를 발견한 거겠지. 정말 그런 걸까? 그래도 잘 알아봐. 언니도 알아볼게. 알았어, 언니. 잘한다. 왔니? 상현이도 곧 온댔으니까 저녁은 좀 이따 먹자. 아버지는요? 재판이 좀 늦어지시는 모양이야. 곧 들어오시겠지. 할아버지는 방에 계세요? 할아버지, 저 왔습니다. 우리 장손 왔구나. 할아버지,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. 뭔데? 만약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담당 변호사만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?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위임 사무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야. 의뢰인에 대한 비밀을 함부로 밝혀서는 안 될 일이지. 그런데 할아버지, 그것이 거짓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그 거짓을 감춰줘야 하는 건가요? 지금 말하는 게 네 일이냐? 네. 진실과 거짓, 옳고 그름, 그걸 확실히 판단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. 그런데 법조계 사람들이라고 모두 다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. 네가 지금까지 터득한 네 인생이 가르쳐 줄 거야. 제 인생이요? 물론이지.
네가 어떤 마음으로 변호사